20대 젊은 나이로 일사후퇴 때 남쪽으로 내려온 차종성 할아버지. 매년 돌아오는 설 명절 때면 그리운 고향이 생각납니다. 23살 남아서 지금 90이 넘어서 70년, 70년 나온대요. 70년대 이제 다 죽었, 부모가 다 죽었지 뭐. 가족이 거기 이제 하나도 못 찾지. 그 생각을. 차 할아버지처럼 고향에 갈 수 없는 실향민들을 위한 합동 차례가 열렸습니다. 정성이 가득 담긴 차례상 앞에 향을 피우고 두 손을 모아 술을 따른 뒤 절을 올립니다. 매년 명절 때면 고향 생각에 잠 못 이루는 실향민들. 대신 정성스런 차례로 그리운 마음을 달래봅니다. 제사를 못 지내지요. 뭐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좀 편해요. 많이 위로받아요. 예쁘게 한복을 차려입은 어린이들.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 세배를 드립니다. 깜찍한 모습의 어르신들의 얼굴에도 모처럼 웃음꽃이 피었습니다. 아 너무 귀엽지요. 건강하게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. 그렇잖아요. 제가 행복한 제가 행복한 거죠. 합동 차례를 대신 준비한 이들도 오늘만큼은 실향민들이 따뜻한 하루를 보내길 바랐습니다. 아무래도 요즘 어르신들, 독거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좀 춥게 보내신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. 근데 저희 행사를 통해서 어르신들 조금 더 따뜻하고 좀 즐거운 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서로 함께하는 합동 차례가 설 명절을 그리움 속에 보내야 했던 이들에게 큰 위안이 됐습니다. TV 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.